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하루 운세, 그러니까 오늘 운, 내일 운, 이렇게 하루 운세를 볼 때 지난 시간에 공망을 많이 사용을 한 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치고 망하는 날이다. 내일 내가 공치고 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공망이 하루 운에 나타나게 되면 그날은 공치고 망한다. 그래 이제 공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 천동지충이라는 걸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항상 우리가 살면서 이제 늘 좋은 운만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별로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이제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운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 운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니까 하루 운에서 오늘 내가 좀 어떤 날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비야 멈춰라, 뭐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고 비바람이 이제 뭐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면 밖에 안 나오고 오늘 집에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세찬 눈보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역학 공부하는 그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북극성 프로그램에서 이제 견본 사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남자 1972년 8월 여자네요. 22일 유시로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이걸 다 찾았습니다.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이 이제 도대체 뭔가 하니 자기 일주에서 찾는 거예요. 일주. 일주하고 똑같으면 천간 지지가 똑같아 해가지고 천지동. 천간하고 지지하고 동 똑같다. 천지동. 그다음에 뭐 천지합은 천간합, 지지합. 이렇게 찾고 천지충은 천간충, 지지충 이렇게 찾고 천동지충은 천동, 천간은 똑같고 지지는 중하는 거 이래 가지고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이한 거는 그 천지충은 앞으로 충, 뒤로 충 해가지고 이제 충이 두 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지충은 두 개. 그리고 자, 그렇게 그게 이제 이거 제가 뭐다 강의하려고 그러면 이거만 해도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하신 북극성 3 이제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이죠. 요 프로그램에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게 되면 자, 인쇄를 해도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고, 공망도 사실은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손으로 육갑을 짚으면서 뭐 하나하나 찾고, 이렇게 할거 없이, 요런 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이거 표시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디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운에 이제 이 글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대운에. 아니면 1년 운에 나타나는 경우, 아니면 뭐 해운에, 월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진, 하루 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글자들이 어떤 운에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하루 운에 나타나게 되면 오늘 하루 동안 그 운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한 달에 월운에 나타나면 한달 동안, 1년 운에 나타나면 1년 동안, 대운에 나타나면 10년 동안 그 운의 이 영향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진에 나타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 하루 운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만세력이 있죠. 만세력 요 프로그램에 요 보이십니까? 자, 요 만세력 여기가 만세력 이게 달력이라는 겁니다. 만세, 만년 달력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만세력을 이제 클릭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달에 우리 집안에 좀 큰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 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2021년 9월 달딱 치고 엔터키를 눌리면 9월 달 달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를 하면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인쇄가 나타나죠. 여기 보면 이제 2021년 9월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진에 볼 때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에 지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공망 같은 게 여기 망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려고 그러면 요런 글자를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장점이 이걸 다 찾아서 나왔습니다. 미리 다 찾아가지고 여기에 모조리다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안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충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합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줄임말을 쓴 거예요. 예, 줄임말. 천지동 할때요 천지동을 동, 천지합을 합, 천충을 충, 천동지충을 지, 공망을 망 이런 식으로 이제 줄임말을 해서 여기 안에 전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는 이제 도장 요 안에 글자가 그래 조심하면 좋은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꼭 찍어주면 되죠. 여기 하나하나 뭐 이런 글자가 나타나면 찍어주면 상대방들이 이제 이걸 보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천지동 합충 이게 만약에 대운에 나타날 때, 행운에 나타날 때, 월운에 나타날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 요 북극성 프로그램을 임대하실 때 여기 나와 있죠. 생활력학 10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섯 번째 1년 신수 특강 해가지고 제가 5시간 요 강의돼 있고 여기에 천지동 합 충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 천지동 합충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런 걸알수 있고 그리고 사주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찾아져 가지고 이미 나와 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북극성 3 프로그램을 임대하실 때 책을 드렸습니다. 요 책에 보면 이 천지동 합충이 122페이지에 122페이지에 운세 격변기 해가지고 이제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22페이지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싹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좀 별로 하루 운이 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영상 만들 때 그렇게 오랜 시간 제가 이제 만들진 않은데 오늘은 아침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실패, 실패, 실패 이제 이래가지고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러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예, 그리고 뭐또 하니까 뭐가 또좀안돼 있고 이거 안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날이 이제 운이 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안 좋은 날에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실제로 성과가 이밖에 없는 게 이제 운안 좋은 날이고 운 좋은 날에는 뭐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었으면 성과도 이만큼 이상. 이상 나타나는 게 이제 운 좋은 날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역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겁을 먹는 분도 있습니다. 운안 좋으면 어떡해? 뭐 이렇게 좋은 운이야 누구나 다 좋아하죠. 안 좋은 운 나타나면 어떡해? 이러면서 미리 내가 걱정을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러면서 막그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좋은 운, 나쁜 운, 좋은 운, 나쁜 운 누구나 다 그런 운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평생 살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운만 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평생 살면서 나쁜 운만 받는 사람 이 세상에 또 아무도 없습니다. 단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사주에서 이제 복을 많이 타고났느냐, 그거 참
나름대로 중요하죠. 자기 사주에서 일단 복을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평생 살면서 이제 꽃감 빼먹듯이 대운에서 운이 비록 내가 안 나타나더라도 꽃감 빼먹듯이 조금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사주에 별로 운이 없다 그래도 대운에서 또 좋은 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왕창 풀어가지고 그 남은 또 여생 또안 좋은 운 그때 또 꽃감 빼먹듯이 또 빼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운이 비록 안 좋대도 1년 운에서 또 좋은 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또 벌어가지고 또좀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또 다른 해에서도 좋고 나쁘고 끝없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은 운이 나타나더라도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혹시 조금 이제 피해를 보고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결국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예, 그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할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뺨을 한대 맞았다 그러면 과거에 뺨 맞을 일을 해놓은 거죠.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물론 그 사람한테는 그런 행동을 안 했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뺨을 한대그친그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그런 걸안 했대도 그 여러분 뺨한 대를 때린 그 주변 이제 내지 어떤 인가에 가지고 그런 원인을 여러분도 모르는 원인을 지어 놓았고 그걸 이 사람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이 마음 한 대를 맞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두대안 맞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나두대 맞았는데 그러면 열대안 맞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결국 수없이 이렇게 좋다가 나쁘다가 이제 당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쁜 운 오는데 나쁜 운 오지 마. 내한테는 오지 마. 이렇게 피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운이 오면 여러분들은 작게든 크게든 결국 여러분이 이제 마음도 다치게 되고 몸도 다치게 되고 아니면 뭐 돈이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일들을 당하게 돼요. 나쁜 일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안 오게 뭐 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원인에 가지고 결국 그 결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결국 해석이죠. 내가 한대 비록 맞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두대 맞을까 한대 맞았구나 그럼 땡잡한 거죠. 반한대안 맞았으니까 근데 내가 두대 맞았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열대 맞을 거두 대밖에 안 맞았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뺨 맞는 거는 피할 수 없죠. 나쁜 운에 뺨 맞는 거는 피할 수 없어도 그게 두 대가 한 대로 줄어들었고 열 대가 두 대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나 사업하는데 절대 부도가 안 났으면 좋겠어. 비결이 있습니다. 부도 절대 안 나는 비결. 사업을 하면서 절대 부도가 안 나는 비결. 자, 여러분들 사업 뭐 일을 하면서 부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죠? 거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부도가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냐는데, 아니, 그냥 생각해 봅시다. 거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부도 날게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부도 날 일도 있고, 또, 거기서 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지 않으면 그할게 없죠. 또뭐 이제 그저 정치 뭐 저도 한때는 뭐 이렇게 정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니 그냥 국회의원 안 하겠다. 내가 뭐 시의원 안 하겠다. 아니 그냥 안 나가는데 뭐 떨어질 일을 걱정을 합니까? 예. 근데 이제 내가 뭘 할라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운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좋은 사주, 정말 좋은 운은 별
탈 없는 겁니다. 별 탈 없이 사는 거, 그게 진짜 저는 좋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고 욕망, 어쩌든 이제 뭐 어머님 뺏지 않아 달아야겠다 뭐 이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풍파들이 생긴 거죠. 그냥 뭐 보통 사람처럼 밥 먹고 이래 뭐 몸 안 아프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이거는 어째 보면 뭐 완전히 이건 최고의 호신술 같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맛들, 역학의 그 맛은 언제 막 때도 물고 이게 아니고 오늘, 내일, 모레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사는 거. 그게 역학 공부의 진짜 맛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